자, 이어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연결고리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정식 이사와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이제 은행 리스크 완화 속에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상승폭이 축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나스닥은 이것 때문에 또 하락으로 또 전환되기도 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은행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우선 미국의 은행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데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질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했는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지금 뭐 도이체뱅크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런 도이체뱅크 같은 대형은행이, 초대형은행이 혹시라도 이런 리스크에 휘말린다라면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도이체뱅크와 같은 초대형은행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혹은 세 개가 나온다라면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뭐 제2의 서브프라임이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리스크는 뭐 분명히 가능성은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너무나도 커질 만약에 변수가 발생한다면 너무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눈여겨보는 리스크가 이 은행에 좀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도 미국에서도 경제 부분 보면 1번이 은행 어떻게 됐는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 놓고 보면 은행주에 대한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거시적으로는 그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초대형 은행이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리만과 같은 그런 은행들이 나온다라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 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없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초대형 은행이 부실화돼서 이런 리스크 SVB나 아니면 뭐 CS 같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겠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가능성이 나올 높다라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다라는 말씀은 먼저 좀 드리겠고요. 우선 이 퍼스트 시티즌스가 이 SVB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 SVB를 누군가가 인수하지 않더라도 SVB 리스크는 이제 거의 소멸되고 있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다른 은행들이 예금을 넣어줬고요. 사실 SVB가 잘못한 게, 뭐, 유동성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SVB의 자산들의 대부분은 국채였거든요. 이 국채를 산 게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채를 사고 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이 채권 금리는 금리가,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국채는 원금이 손해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지금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분명히 원금하고 이자를 받거든요. 이런 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뱅크런처럼 이 출금 사태를 요구할 줄을 몰랐던 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패착이지 사실 자산에 있어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뭐 어쨌든. 이 SVB는 크게 잘못한 부분들이 뭐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이 어려워졌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다른 대형 투자 은행들이 좀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죠. SVB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S도 인수를 발표했었죠. UBS가. 그 인수를 발표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또 인수를 하게 되고 근데 CS 같은 경우는 뭐 코코본드 같이 채권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다 완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SVB도 그렇고 CS도 그렇고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두 개 은행들은 이제는 조금씩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나타났죠. 도이치뱅크가 나타났습니다. 도이치뱅크 사실 망할 가능성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 급인데 도이치뱅크 안 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우려하죠. 사실 그 어떤 은행도 모든 예금자들이 다 찾아가서 인출해 주세요. 그러면 인출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발생하면서 뭐 CDS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우려 섞인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도이치뱅크의 이 CDS 프리미엄까지도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주식 시장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간밤에 주식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금융 리스크는 아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이 시장에서 느껴질 정도로 금융 관련한 종목들은 은행주들은 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아졌고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계속 이렇게 상승했다라면 사실 오늘 방송에서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좀 적었을 텐데 이 여기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도 요즘에 보면 좀 어렵죠. 시장이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종목이 굉장히 특히 이 코스닥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이 AI가 뭐 범죄 악용 우려감에 뭐 챗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죠. 활용이 아니라 이용을 해서 범죄자들이 이용을 해서 이걸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이 AI 관련한 종목들, 이 최근에 기술 좋았었던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AI가 범죄 악용에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 AI가 이제 사실 초입 단계인데 AI가 사실 세상에 나오기도 전인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아니었고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거 소재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만큼 특별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 이 뭐 그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타이틀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감에 하락했다. 이거는 좀 팔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 있었던 거죠. 시장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 팔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는데 마침 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인터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매물을 좀 던졌는데 하락폭이 뭐 굉장히 큰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AI 관련주가 뭐 하락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좀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만큼 이 개별 종목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뉴스가 좀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지원금을 뭐 재검토하겠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 재검토라기보다는 이번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마이크론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해서 모두 다 지원금을 다 같이 줄이기에는 어렵죠. 반도체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지원금 뭐 줄이겠다. 이 발언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기서 진짜로 지원을 많이 줄여버리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특히 마이크론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 줄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과 AI, 거기에 반도체까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만 쏙 뽑아주셔서 얘기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 이거 좀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좋죠.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국내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은행 리스크가 커지면 자꾸 생각이 나요. 리만 브라더스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리만 사태에 대한 이 충격,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한 15년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라면 리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은행 하면 리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뭐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은행 리스크는 없어질 가능성이 뭐 거의 90% 이상이지만 마음 한 켠에 자꾸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은행 리스크들이 이제는 이 두 가지 큰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오늘은 주고 싶고요. 은행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러면 산업재 관련된 종목들, 국제 유가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산업 관련해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된 산업재라든지 국제 유가, 화학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좀 전에도 제가 AI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개별 종목들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국내에서 요즘에 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소재업체들 이 뭐 공매도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변동성은 항상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2차전지 소재업체들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변동성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죠. 환율 관련한 부분. 어제 같은 경우 이 외국인의 매도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크진 않았습니다. 1000억 미만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00억이 좀 넘었는데요. 어찌됐든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환율이 좀 떨어졌고요. 은행 리스크 완화됐고요.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오늘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좀 우호적인 이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바로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어제 강했었던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 어제 4.5% 올랐었는데 우선 관련해서 왜 연결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국제 유가 좋고요. 산업재, 화학 이쪽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1번으로는 국제 유가가 이제는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70불 아래에서도 조금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다시 70불 위에서 뭐 그렇다고 뭐 80불 이상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유가는 좀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산업재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은행 리스크도 완화됐지만 중국도 경기 부양 무조건 합니다. 금년에 이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너무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겹쳤던 만큼 화학 쪽으로 뭐 물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선 정유화학 쪽에 있어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올해 2분기부터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시 17만원 선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한 1000억대의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흑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BP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는 흑자를 수천억 원의 흑자를 예상했었던 만큼 이 시장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는 좀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우선은 윤활기유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성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PX 스프레드가 최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화학 쪽에 있어서의 모습이 좋아진다. 2분기부터 정유는 국제유가 이제 바닥 찍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화학 쪽에 있어서의 마진은 원래 좋았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고요. 조금 부진했던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제는 배터리였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 SK 뭐 자회사 SK 온으로 분사하긴 했지만 이 배터리 플랜트의 수율과 가동률이 사실은 이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제일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근데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K라는 대기업을 등에 업고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요. 수율이 이 헝가리 플랜트의 저조한 수율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한 8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1분기 뭐 영업 적자는 있었지만 이제는 영업의 흑자를 향해서 좀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들. 2분기부터는 수율과 가동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영업 이익으로도까지 충분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17만 원 좀 넘었던 게 가장 높았던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다는 게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장점이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최근에 분명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고 뭐 그동안 외국인 기관 계속 팔다가 이제 어제 바뀌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매수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도 15만 원으로 이제 형성을 해놨죠. 차트상 보셔도 바닥은 굉장히 단단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2분기 중에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